그런데 두 달 뒤 어쩐 일인지 은주 씨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뭐랍시오? 무슨 이유인지 전화를 피합니다. 미안하다 명자야. 은주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구세요? 아니야. 아니 정희 씨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야! 넌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냐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수가 엄마 사기 당했어.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지난번 분명 정은 씨에게 돈을 안 건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아이고 은주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 그러게 제 말을 믿었어야죠. 그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 자식 말을 믿었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은주 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정근 씨가 아닌 그 점잖고 다정한 영호 씨라는데요. 대체 은주 씨는 영호 씨에게 어떤 사기를 당한 걸까요? 준준아,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영어 학원에서 서로 첫눈에 반했던 은주 씨와 장영호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장영호는 은주 씨의 손자에게까지 마술을 보여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마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마술 아닙니다. 네? 그게 마술이 아니라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신소재 사업이에요. 그 아까 보신 그 흰 가루가 미국에서 직수입한 폐수 정화제인데요. 이 가루를 폐수에 섞기만 하면은 맑게 정화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여러 공장에서 납품 받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군요. 신기해요. 은주 씨. 네? 장영호는 은주 씨에게 자신을 폐수 정화제라는 신소재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한 신소재 사업의 실체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업의 핵심 기술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시 가장 중요한 이 액체와 이 칸. 자, 이건 그냥 약국에서 파는 요도예요. 그리고 이 가루는 세제에 들어가는 과탄산소다. 이 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황당하게도 장영호가 폐수를 정화하는 가루라며 보여주었던 시연은 화공약품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눈속임이었던 겁니다.